지가 안나 씨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. 엄마. 엄마 여기서 뭐해? 그것도 봉희 삼촌이랑? 봉희 삼촌이 안나한테 맛있는 거 사주셨어. 친절해. 봉희 삼촌이? 엄마 뭐 다른 말은 없었어? 사랑까지만 말했어. 뭐? 왜? 우리 엄마가요 다른 사람이랑 다르다고 함부로 장난치지 마세요. 저 아무리 봉희 삼촌이라도 그러는 거 못 참아요. 야 장난이라니? 야 말을 해도 어떻게 야 사람을 뭘로 보고 야 그러는 넌 야 너야말로 우리 봉희 데리고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? 제가 언제 봉희 씨를 데리고 장난을 쳤다고 그러세요? 야 그 아니면 뭔데? 아무 사이로 아니라면서 맨날 허구한 날 붙어 다니고 말이야. 너 우리 봉희하고 안 돼. 절대 안 돼. 죽어도 안 돼. 알았어? 잠깐만. 그, 엄마. 그, 저, 형사 아저씨. 좋아? 아니? 동해야, 엄마 제임스밖에 없어. 그치? 나도 알아.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리 열심히 하고 있잖아. 제임스 찾으려고. 어? 또 피났겠다. 안 아팠어? 괜찮아 엄마. 요리하면서 이 정도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야. 이거 봐. 지금 피도 안 나잖아. 동해야. 요리 힘들면 안 해도 돼. 엄마가 제임스 찾아줄게. 어? 엄마 제임스 사진 봤어. 세화가 그러는데 제임스 찾았대. 세화 집에 안 가고 조용히 있으면 세화가 제임스 데리고 안나한테. 세화가? 엄마, 그게 무슨 소리야? 세화가 제임스를 찾았다고? 세화가 엄마한테 사진을 보여줬어? 엄마. 비밀이야. 동희한테 얘기하면 제임스 못 만난다 그랬어. 세화가 그랬어. 그러니까. 뭐? 계속 호텔에서 일하겠다고? 네. 무엇보다 아버지 일 때문에 제 일을 포기한다는 건 그건 복수가 아니라 패배 같아요. 야, 암만 그래도 그 사람들 너 가만히 안 놔둬. 무슨 사단이 나도 생긴다니까?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 제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. 열심히 해서 꼭 요리대회 1등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저 좀 지켜봐 주세요. 봉이야. 야 아무리 그래도 안 된다니까. 됐어. 그만두래. 봉이야. 한번 열심히 해봐. 여보. 아, 형님. 나는 우리 봉이의 꿈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. 아빠. 그래. 뭐 네가 부딪혀서 이길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싶다 이 아빠는. 지체 지적장애인 채용 문제를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거죠? 그리고 이거는 의무 고용돼도 훨씬 못 미치는 채용 인원인데요? 대기업도 장애인 고용 대신 이미 벌금으로 대신하는 게 관례화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채용 비율이면 그 어느 기업보다 월등히 관대한 겁니다. 여긴 회사고 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. 틀린 말 아니에요. 그렇지만 호텔은 사람이 쉬어가는 곳입니다. 그 쉬어가는 공간에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제외시킨다면 그건 호텔러스의 의무도 포기하는 겁니다. 아, 이쁘다. 네, 안나 레이커입니다. 안나 씨, 나 동해 씨 일하는 호텔 사장이에요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른 게 아니고 안나 씨 우리 호텔에서 일해보지 않을래요?
안나가 호텔에서 일해요? 근데 동해가 안나 일하는 거 싫어해요. 안나 힘든 거 싫대요. 아, 그래요? 그러면은 내가 동해 씨한테 말해보면 어떨까요? 나 출근할 때 같이 사장실로 들릴래요? 알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사장님이 안나 보고 호텔에서 일하래. 안나도 일하고 싶어. 엄마. 동해 혼자 고생하는 거 싫어. 안나도 돈 벌래. 미국 부모님 식당에서처럼 안나도 일하고 싶어. 어머니가 걱정되는 동해 씨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요. 그렇다고 언제까지 어머니를 집안에만 가둬둘 순 없잖아요.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어머니를 위하는 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우리 집에 도우미로 일을 하러 왔던 거 보면은 안나 씨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. 맞아요. 안나도 일하고 싶어요. 엄마. 안나 씨가 호텔에서 일을 하는 게 동해 씨도 안심되고 좋지 않겠어요? 동해야, 안나도 일하고 싶어. 하게 해줘, 어? 다 왔어요. 지금 올라가요, 도지치. 지금 뭐 하는 거야? 안나 또 여기 왜 와 있어? 마침 잘 만났네. 잠깐 얘기 좀 하자. 할 얘기 없어. 잠깐만 돼. 뭐라고? 내가 제임스 사진을 들고 있다고? 안나, 똑바로 말해요. 내가 무슨 제임스 사진을 들고 있다고 그래요? 세화가 세화방에 나 끌고 가서 그랬잖아. 제임스 사진 있다고. 시키는 대로 하면 제임스 찾아주겠다고. 제정신이에요? 동해씨, 난 제임스가 누군지도 몰라. 근데 무슨 수로 그 남자 사진을 들고 있고 찾아주겠어? 우리 엄마 거짓말 안 해. 할 줄 몰라. 꿈이랑 또 착각하는 거겠지. 한 번씩 그러잖아. 생사함 좀 찾지 마. 너 뭔가 알고 있지? 그렇지. 나. 나 사진 분명히 봤어. 나랑 제임스랑 나란히 찍은 사진이었어. 넌 친구가 왔는데 앉으란 말도 없냐? 바쁘니까 용건이나 말해. 자식. 너랑 싸우고도 찜찜하고 마침 바야가 여기 묵고 있어서 겸사겸사해서 왔어. 어쩌지? 난 와이프랑 선약이 있어. 와이프 엄청 챙기네. 하긴 세화씨면 그럴만도 하지? 뭐? 내가 아는 형님이 세화씨하고 같이 콜롬비아대 다녔잖아. 그 형님이 그러는데 한국 유학생들이 목을 맸었단다, 목을. 그러다가 세화 씨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다들 난리가 났었다 하더라고. 뭐? 사귀는 사람이 있었다고? 같이 한 집에 살았단다. 그것도 수년 동안. 똑바로 말해. 너 방금 그게 무슨 소리야?